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트칠성 김하희 쌤입니다. 기출 문제는 좀비처럼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옵니다. 따라서 기출 문제는 계속 반복 반복 반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좀비 기출특강 가불변 사리편을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좀비 기출 문제 중에서 가불변 사리 문제만 골라서 따로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사리편 제8강 묵권대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좀 길죠? 강의가 길단 말은 그만큼 시험에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집을 구입하실 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기출문제는 시험 보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하시고, 이 기출문제집으로 마지막 단권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협의 묵권들에서 계약의 묵권들이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가백의 X가 있는데 우리 아들 자식이에요. 내 아들한테 대리권 준비했거든요. 우리 평을 만나서 갑 아버지 이름이 현명하고 매매 있습니다. 갑 이름 현명해서 대리죠. 내 대리권이 없으니까 이게 묵권들입니다. 그러니까 현명하지 않으면 아예 대리가 아닙니다. 그 묵권들에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에게 두 가지 권리가 있죠.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이 있습니다. 그럼 추인하면 어차피 인정했으니까 행인실효 소급표가 있죠. 소급에서 효력이 생깁니다. 한편 추인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이 되죠. 상대방도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는데 최고는 갑에게 물어보는 거죠. 추인할래 말래 물어보는 거라 악의도 가능합니다. 근데 물어봤는데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체발 격승발기 발신주의죠. 모든 최고는 똑같습니다. 민법의 모든 최고는 자, 물어봤죠? 답이 없으면 이대로 있겠다 또는 원칙대로 있겠답니다. 근데 원래 무효잖아요? 그럼 추인으로 봐야 돼요? 거절로 봐야 돼요? 추인하면 유효가 되니까 거절로 봐야 무효로서 확정이 되는 거죠. 한편 철회는 선의만 가능하죠? 철회하면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철회는 선의만 가능하니까 선철의 해보세요. 그럼 최고는 악의도 가능하니까 최악의 선처리, 최악의 선처리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일단 묵권대리는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인하면 유효가 될수 있다는 말이죠. 일단 네 가지 권리 정확히 비교합니다. 이두 가지 비교가 가장 어렵고 중요한데 일단 추인 상대방 보겠습니다. 다시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에게 대리권 준바 없어요. 을이 갑 이름 현명하고 매매했죠. 그리고 갑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도 다 해줬습니다. 묵권들이 둘 간에 무효가 되니까 원인이 무효면 결과 병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근데 다시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병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 정의 선이라도 무효가 됩니다. 이리 정까지 왔거든요. 근데 갑이 인제 추인합니다. 추인은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뭐, 셋다 가능하죠? 을, 병, 정, 승계인, 정, 누구에게나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하 비교할 게 132조인데, 다시 갑에게 X가 있습니다. 을에게 대리권 준바 없어요. 을이 병을 만나서 묵권대리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이 추인합니다. 그럼 갑은 병에게 추인할 수 있습니까? 네, 할수 있죠? 할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갑은 병이 누군지 모르겠죠? 그래서 아들, 을에게 추인했습니다. 을은 그 사실을 병한테 알려야겠죠. 알리지 않아서 병이 추인 사실 모릅니다. 그럼 병에게는 감대가 먼저 추인했다고 주장, 즉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뒤늦게 철회할 수 있어요. 그럼 병이 철회하면 갑은 내가 먼저 추인했는데 라고 병에게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추인이 먼저 있었더라도 이건 철회가 돼서 무효가 됩니다. 이게 132조 본문입니다.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 표시는 상대방 병, 병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병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병은 철회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반대로 병도 추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 갑은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병은 이제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게 132조 그러나 단서입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이죠. 병은 처리할 수 없다가 결론입니다. 두개잘 비교하세요. 자, 그럼 결론. 을에게 추인할 수 있나요? 네, 할수 있습니다. 근데 병한테 알리란 말이죠. 병한테 알리지 않았다면 병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에게 추인할 수 있다와
병에게 알려야 된다. 서로 다르죠? 단계를 잘 비교하세요. 그다음 묵권대리와 단독 상속 보입니까? 그럼 상속이란 말은 누가 죽었습니까? 태어났습니까? 죽었단 말이죠. 그럼 뭔가 유언을 했겠죠. 뭐라고 유언했을까요? 그 유언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갑이 아버지입니다. 갑부가 아니에요, 아버지. X가 있는데 자식이 딱한 명인데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법입니다. 근데 을이 아버지 몰래 병한테 팔고 병한테 등기까지 다 넘겼죠. 그럼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추임권과 추임 거주권이 있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충격받아서 급 사망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 놈이 믿을 놈 없죠. 충격받아 급 사망합니다. 그러면서 유언을 해야 되는데 빨리 죽어야 되니까 유언을 길게 못해서 거식이 없다라고 딱 다섯 글자 거식이 없다고 죽었습니다. 이게 유언인데 아들은 유언이 궁금해 죽겠죠. 도대체 거시기가 뭘까요? 뭐 싸가지 없달까요? 아무튼 엄청 후회했죠. 설마 아버지가 죽을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걸 찾아가야겠어요. 그럼 을은 아버지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받았으니까 추인권도 거절권도 다 승계받은 겁니다. 그래서 을이 상속받아서 단독 상속이죠. 본인 갑 지위에서 자기가 한 묵권대리를 추인 거절권을 주장했습니다. 거절권이 인정되면 유효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까? 추인하면 유효죠. 거절하면 무효죠. 거절권이 인정된다면 무효 주장 가능하단 말이죠. 그럼 무효 주장 가능하면 무효 효과로서 병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게 돼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되죠. 이 소송했는데 법원은 너는 추인 거절할 수 없다 있습니다. 네가 추인 거절하는 건 신의 성실 원칙, 신의 측에 반한다, 반한답니다. 너는 매매했잖아? 그럼 너는 추인해야지. 매매했으면 나중에 앞 행동과 모순되는 거절할 수 없다 그랬어요. 거절하는 건 이제와 신의 측에 반합니다. 그럼 거절이 안 되니까 무효 주장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무효 주장 못 하니까 무효 효과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고, 무효 효과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 다 지고 아버지 원 알았죠. 거식이 없다가 뭐요? 뭐든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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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답니다. 그래서 거식이 거거거라, 거거거절, 거절 못합니다. 그럼 무효주장의 X, 등기 말소의 X, 부당이득 X 못하는 거죠? 신의 측에 반하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묵권대리 상속 나오면 거식이 없다 보세요. 있다로 끝나면 다 틀립니다. 자, 이어서 135조 상대방에 대한 묵권대리 책임을 공부하겠습니다. 다시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에게 대리권 준법 없어요. 을이 갑 이름 현명하고 대리했습니다. 그럼 둘 간에 무효가 되죠. 그럼 이게 유효가 되려면 본인이 뭘 해야 되죠? 추인해야 되죠. 근데 절대 추인 안 합니다. 그럼 유효가 될수 없기 때문에 을이 병에게 책임지는 겁니다. 을은 대리권 없는 주제에 대리인권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 을이 병에게 책임지는 게 135조입니다. 그럼 책임 내용은 을과 병 누가 선택할까요? 지금 을이 나쁜 놈이라 상대방 병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병이 을에게 야, 너 X를 매매했잖아? 책임지고 소유권 넘겨. 라고 이행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병이 선택합니다. 그럼 을은 책임져야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병을 부할 필요 없을 때 상대방 병도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병 부활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책임 묻지 못합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상소무잖아요. 상소무효야 책임 물을 수 있는데 상소무이더라도 하필 을이 제한 능력자입니다. 와서 책임져라고 맥살 잡으면 안 되겠죠? 이때도 책임 묻지 못하는 예외가 두 가지입니다. 그다음 을은 대리권 없는데 을도 대리권 없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대리권 흠결에 관해서 을에게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도 병에게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즉, 갑이 아버지는 을 나에게 X라는 농지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바 없거든요. 근데 A가 작은 아버지인데 작은 아버지가 나를 속였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야, 을, 너희 아빠가 너한테 농지 팔라고 했어. 팔아봐라고 작은 아버지에게 속아서 대리권이 흠결 없다는 걸 을도 몰랐어요. 고의가 실없죠? 그래도 병에게 책임져야 됩니다.
집안일은 집안일 알아서 하세요. 작은아버지 맥살을 잡으면 되고, 을은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본조가 135조. 본조의 묵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서 대리권 흠결 없음, 없음에 관하여 묵권대리인에게 과실 등 기초적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묵권대리인이가 제3자가 A 작은아버지, A 김영희나 민소유조 등 위법 행위로 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책임 부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준비기출 문제집 29페이지 3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대리권은 을 나왔죠. 그 묵권대리입니다.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역이 갑소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죠. 옳은 겁니다. 1번. 병이 갑에게 상당액을 정해서 매매계약의 추인료 박답을 최고화했으나 갑이 확답이 없었던 경우 일추인 거절 물어봤는데 답이었으면 이대로 있겠다. 그 묵권대리 무효니까 거절을 봐야 되죠. 2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 보여요? 그럼 제일 끝에 거식이 없다, 거식이 없다죠? 있다 틀렸네요. 거절할 수 없다, 없다죠? 그러니까 묵권들이 상속 거식이 없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3번. 갑이 매매계약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하면 병동이 있어야 추인 효력이겠죠? 4번.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 병 선택에 따라 병에게 계약 이익하거나 손해배상을 책임했죠? 135조를 말합니다. 5번. 갑이 병에게 추인했죠? 그럼 병도 추인 사실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병은 처리할 수 없는 거죠.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묵권대리인 을 나왔어요. 을이 갑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 등기 마쳤다. 틀린 거죠? 가장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1번. 을병 사이 매매계약 묵권대리는 본인에게 무효이다, 효력이 없다 맞았습니다. 이번 갑은 을병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3번. 병이 계약 당시 을의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제일 끝에 처리할 수 없다 맞아요. 선처리, 선처리. 선의만 처리할 수 있죠. 4번의 상속 보입니까? 5번의 상속 보여요? 묵권대리라 뭐라고 유언했죠? 거식이 없다. 4번은 제일 끝에 없다 맞아요. 5번이 제일 끝에 있다가 틀렸죠. 거식이 없다. 5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4번 없다 그랬죠? 앞에 확인하세요. 없다 앞에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5번도 확인해봐요. 있다 앞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죠? 그래서 거식 X 5번이 답입니다. 자, 5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을 묵권대리죠. 갑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등기를 해주었다. 그후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네요. 뭐라고 유언했어요? 거식이 없다, 없다. 틀린 겁니다. 그럼 1번부터 5번을 쭉 보시면 있다로 끝난 거 있나요? 있다. 4번 있다. 이게 정답이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묵권대리 상속. 그럼 없다로 끝나야 되죠. 그러면 자, 여기서 지문이 5개인데 2번, 5번에 X 볼 필요 없습니다. 2번, 5번은 뭐 20년에 한번 나온 거예요. 그냥 오지선다를 맞추려고 억지로 끼얹는 겁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럼 1번, 3번, 4번 3개만 보겠습니다. 1번, 갑병 사이 매매는 묵권대리라 원칙 무효입니다. 2번, 을은 묵권대리로 병에게 아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거식이 없다. 4번은 제일 끝에 있다로 끝났죠? 그 바로 앞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4번이 정답입니다. 6번으로 오세요.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역이 갑소의 토지 매도했다. 틀린 겁니다. 1번 또 상속 보여요? 그럼 제일 끝에 없다 맞았어요. 없다 앞에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맞습니다. 2번 을과 계약 체결한 비용도 갑의 추인 상대방 무조건 댈수 있다 그랬죠? 승계인 전까지 된다 그랬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갑의 추인은 그 묵권대리가 있음을 알고 해야 되죠. 묵권대리는 이제 알고 추인해야겠죠. 당연히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 효과가 갑에게 계속됩니다.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 병이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네요. 그러면 갑은 병에게 추인 효과를 주장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132조 2조였죠.
5번, 만약 을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입니다. 갑은 을의 대리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해서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135조, 135조죠? 정답 2번입니다. 7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갑의 토지에 대한 이제 임대차네요. 임대차를 병가체결에 따라 틀린 겁니다. 1번 위 임대차가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는 갑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 대해서 무효이다, 효력이 없다 맞았죠? 2번 갑은 위 임대차 계약을 뭐든지 명시, 묵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적으로 할수 있다가 그냥 무조건 맞았어요. 민법이 모든 의사표시 명시, 묵시 할수 있습니다. 3번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 병의 갑에 대한 최고권은 인정되죠. 최악의 선처리, 최고는 악이도 할수 있죠.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갑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 계약을 추인했다. 그럼 단축하여 추인이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했죠. 그럼 병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병동이가 없는 한그 추인 무효 맞았습니다. 5번 갑이 추인하면 소급했어요.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위 임대차 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해서 맞았습니다. 8번 장려 문제죠. 대리권 없는 갑, 또 사람을 바꿨네요. 주의하세요. 갑이 무권대리인 을 소유 을이 본인, 을 소유 X 부동산에 관해서 을을 대리해서 병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뭐그 뒤는 읽을 필요 없습니다. 네, 틀린 겁니다. 1번 상대방 병이 을이 본인, 을 본인에 대해서 상당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을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을 때 우리 추인을 거절로 본다 그랬죠? 1번이 정답이네요.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2번, 을이 갑에 대해서만 추인 의사표시 하였더라도 상대방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건뭐 상관없습니다. 3번, 을이 갑에게, 갑이 무권대리인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병은 병에게는 추인했다고 대항할 수 없죠? 그러니까 병이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맞았습니다. 132조, 132조입니다. 4번, 의리병에 대해서 추인하면 소급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맞았습니다. 5번이 135조, 의리병에게 추인을 거절했죠.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죠. 갑, 무권대리인 갑이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면 갑은 병 선택 맞아요. 병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 무권대리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고 특히 사례로 많이 나오니까 정확히 정리해서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꼭 나옵니다. 이렇게 자 사례편을 일주일에 3일 정도 연속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을병 사례를 그 감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